긁어주고 대화를 했다. 끝으로 우리 그 별로 동기가 반갑다고 그러고 오피스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 당의 디지털 정당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지만은 그래서 새로운 생각의 선봉에 서 있는 분으로서 좋은 성과를 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전당대회에서의 우리의 어떤 젊은 새로운 생각들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선에서도 아주 젊고 새로운 방식으로 승리하라는 그런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와 방식은 아주 다르고 그리고 해결 방식도 다르게 가져가는 것 같지만은 민주당과 청와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경쟁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젠다를 발굴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는지를 여당과도 청와대와도 경쟁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경쟁의 시기에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우리 2기 소장님이신 이영 의원의 지도 하에 모두 다 앞으로 약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20일 요즘 것들 연구소 화이팅!